일반도시 611번 보도록 합시다. 어느 동아리에서 문제 엄청 길죠? 네. 문제 엄청 긴 걸 어떻게 말하면 돼? 수학적 수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 활용은 한글을 뭘로 바꾸라? 수학적 수식으로 바꾸면 돼요. 한국어를 한국말 하는 사람들만 알아듣잖아. 수학적 식은요, 60억 인구가 다 알아듣잖아. 전 세계 공용어로 바꾸자 이거야.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영어나 뭐 한자나 이런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이제 식이죠. 수학적 수식. 어느 동아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TV를 시청하는 시간을 조사했더니만 남학생 6명의 평균 시간이 얼마야? X. 9명의 평균 시간이 얼마야? Y 시간이다 라고 했지. 전체 평균 시간이 얼마? 이 2시간 30분이었을 때 이를 X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이라고 했어요. XY에 대한 1차 방정식. 그러니까 X랑 Y랑 이제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죠? 보세요. 평균이라는 거 나오면 여러분들 좀 이거,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전체 평균 시간 2시간 30분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나온 걸까요? 전체 평균 시간 2시간 30분. 어떻게 나온 걸까? 전체 평균 시간. 어떻게 나온 거야? 남학생 총평균 평균 시간. 남, 총, 시간하고요. 그 다음 여학생 총, 시간하고요. 맞아요?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눠줘야 되겠지. 뭘로 나눠줘요? 남학생, 여학생 합친 총 학생 수로 나눠줘야 되겠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세요? 뻑치지 마세요. 이해 간다고? 진짜? 좀 이따 물어봐야지. 내가 이해 간다고 했으니까. 일단 남학생 총 시간은 얼마예요? 남학생 평균 시간이 6시간이지. 6명에 대한 평균 시간이 X야? 맞아요? 그럼 남학생에 대한 총 시간은 얼마예요? 6X죠, 6X. 왜요? 총 시간을 물어봤잖아. 내가 뻥치지 말라 그랬지. 여학생은 얼마예요? 9명의 평균 시간이 Y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9? Y라고 해야 되지. 아, 그냥 곱하면 되는구나. 아니요? 알고 곱하세요? 왜 곱해요? 얘는 왜 곱했어? 왜? 알고 하세요, 알고. 절대. 그냥 하지 말고. 알겠어요? 네. 평균에 대한 얘기는요, 얘기를 좀 듣고 식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보세요. 평균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평균이다라고 하는 건 뭐 국어 점수, 뭐 수학 점수 이런 거 평균 내기도 하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 시험 점수의 평균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까요? 뭐 하려고? 저거요. 뭐를? 얘를? 저거요. 뭐 그래. 평균이라는 거는, 평균이라는 거는 뭐 시험 점수의 평균이라고 해볼게요. 국어가 90점 나왔고 수학이 100점 나왔어. 됐어요? 네. 듣고 있지? 평균 얼마나? 평균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평균 구하는 공식. 아, 1학기 때 놀아버려가지고 애들이. 아, 2학기 때. 평균 구하는 거 몰라? 그렇지, 그렇지. 통계의 주형을 기억나요? 통계라는 게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평균이라는 건 과목 평균, 이렇게 시험 점수 평균이라고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해 줄게요. 수학 점수랑 국어 점수랑 더해요. 그 다음에 과목 몇 과목이에요? 두 과목이니까 두 과목으로 과목수로 어떻게? 나눠주는 거잖아. 네. 그럼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자, 국어, 사회, 국어, 국, 영, 수, 과, 사. 다섯 과목을 전부 다 100점 맞았다고. 평균 몇 점이라는 거. 네. 그거 어떻게 나와? 100 더하기 100. 분해? 분해가 아니지. 그걸 뭘로 나누나? 5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500을 5로 나누니까 100점 나오는 거잖아. 뭔 말하는지 이해가? 평균이라는 거는요, 수학 점수와 국어 점수를요, 과목수로 나누면 돼요. 그럼 수학 점수와 국어 점수를 합한 걸 뭐라고 하느냐? 총 점수라고 해볼게요. 총 점수. 평균은 어떻게 한다? 총 점수를 뭘로 나눈다? 과목수로 나누기만 하면 돼요. 과목수로.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내가 총 점수가 400점이야. 근데 내가 8과목을 봤어. 그럼 평균이 몇 점이란 얘기야? 총 점수가 400점이야. 근데 8과목을 봤어. 평균 몇 점? 400 나누기 8을 쓰면서 해야 돼? 50점? 50이죠, 50. 50.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등식의 성질. 총 점수는 어떻게 나옵니까? 등식의 성질. 총 점수는. 평균은 이거, 평균 구하는 거, 과목에서 평균 많이 해봤잖아. 걸 필요도 없나, 우리 학생들? 더블백이라?
자, 평균이라는 거 과목 수 이거 해봤지? 해본 적은 있잖아. 그래도 1학년 때 초반에 기대감이 있었을 때. 어? 점점 무너지면서 수능 몇 표도 없고 막 그러긴 하겠지만 해봤을 거 아니야? 많냐? 안 해봤어 한 번도? 모르겠어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는 가? 가요. 이해 가요? 그럼 총점수는 어떻게 나와? 등식의 성질. 과목수를 양변에 어떻게 하면 될까? 곱하면 되겠지. 이해 가요? 그러면 얘는 분모는 없어지겠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곱하기 여기 얼마 돼? 과목? 수가 되겠지. 얘는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총점수는요, 평균 곱하기 과목수예요. 평균 곱하기 과목수. 얘를 둘게요, 내가. 평균이 80점이래. 근데 세 과목 봤대. 그럼 총점수는 몇 점이라는 얘기야? 240점이라는 얘기야. 왜? 총점수를 3으로 나눴을 때 80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양변에 3 곱해버리면 240점이지. 네. 뭔 말하는지 이해가 가냐? 네. 이거인 것 뿐이에요. 그럼 이 점수에서 뭘로 바뀌는 것 뿐이야, 이제? 점수에서 평균이라는 거 대충 이해는 갔으니까 이제 점수에서 다른 상황들로 바뀌게 된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뜻인가요? 6명의 평균이 X라 그랬지. 맞아? 그러면 남학생이 총 6명에서 총 본 시간은 얼마야? 평균 시간 X는 어떻게 나온 거야? 6명에서 봤다 그랬죠? 6명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뭐를? 총 시간, 남학생 총 시간. 맞냐, 안 맞냐? 그럼 남학생 총 시간은 어떻게 돼요? 양변에 6 곱해주면 6X만 나오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가요? 네. 남학생 총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6X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학생은 어떻게 해요? 9명이 Y 시간 동안 봤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더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가요? 전체 평균을 물어봤으니까 전체 학생 수 분의 전체의 시간으로 나눠야 2시간 30분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전체 시간을 구하기 위해 남자 총 시간과 여자 총 시간, 즉 6X 플러스 9Y를 한 거야. 이해 가? 진짜 이해 갔어? 그럼 봐봐. 총 학생 수는 몇 명이야? 15명인가요? 선생님, 남자, 여자 빼고 다른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자라고 여자 빼고는 없잖아. 네. 게이? 안 되지 않아요? 15명. 네. 맞냐, 안 맞냐?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얘지. 그치? 2시간 30분이지. 네. 저 새끼 어떻게 하면 저거? 저 어떻게 하면 저거? 2시간까지 그렇다 치는데 30분이 짜증나는 거야. 얘 단위가 뭐야? 시간이지. 얘 단위도 뭐야? 시간이지.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분이 있지. 저 분을 어떻게 할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분을 바꿔주는 거 시간은 60 나누기로 60 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뜻이냐? 한 시간에 몇 분이야? 60분이죠. 60분에 몇 시간이야? 네? 60분이 몇 시간이야? 한 시간이지. 시간을 분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서 60을 곱했지. 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60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이걸 초등학교 때 썼던 대변수로 잡았으면 2와 60분의 30 시간이라는 거지. 2와 60분의 30 시간. 2와 60분의 30 시간. 이해가 안 가. 분만 나눠주면 되니까. 이해가? 다 분으로 고친 다음에 나눠줘도 상관없지만 귀찮잖아. 내 아픈 데 뭐야? 2분의 1이죠. 그럼 한마디로 2와 2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분수를 고치면, 그 가분수, 머리 큰 걸로 고치면, 5가 나오는 거지. 이해가 안 가. 한마디로 얘는 몇 시간? 2분의 5 시간. 시간 다시 써볼게요. 전체 평균 시간 2분의 5 시간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총 학생 수 15명으로 나눠주는 거지. 뭐를? 남학생 총 시간 얼마? 6X. 여학생 총 시간 얼마? 9Y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위에 거 분자 다항식이지. 분모 15. 한 개짜리야, 두 개짜리? 두 개. 개짜리죠? 무슨 법칙이 된다? 하트. 하트 법칙. 하트 법칙 되는 거 어떻게 쪼개져? 그러면 2분의 5는 15분의 6X죠? 네. 3으로 약분되네? 얼마나 나와? 5분의 2X 플러스 3으로 또 약분되네? 5분의 3Y죠. 같은 식이죠? 네. 얘 찾든 둘 중에 하나 찾으면 되겠네. 답은 얼마야? 답은 2번이요 혹시? 2번인가요? 2번이에요. 답은. 지금 이해가? 얘는 오케이? 이제 그거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런 질문 죽여주네요, 진짜. 아. 실수 진짜 많이 합니다. 고학년 돼서도 실수를 많이 해요? 알아두세요? 잘 보세요. 문제가 다음이신가요? 별표 더하기 네모 분의 임. 이거는 흡사 뭐랑 같냐면, 이응분의 별표 더하기 이응분의 네모. 분모가 똑같으니 그 분모 하나를 써줘서 쪼갠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응은 하트나 네모 분자 하나씩에 각각 분모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무슨 법칙을 한다? 홀트 법칙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뭔가는 이해가? 단 조심해야 될 거. 별표 곱하기 네모 이응분의 별표 곱하기 네모. 얘는 분자가 다항식이야 다항식이야? 다항식이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고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로 취급해서 다항식. 더셀과 뺄셈은 항을 별표라는 항 플러스 네모라는 항 다항식. 뭔 말인지 얘가? 네. 아니면 얘를 있는 그대로만 알아봐봐. 무슨 뜻이냐? 얘는 2인분의 1 곱하기 별표 곱하기 네모라는 말이잖아. 얘 분배야? 얘는 분배 아니잖아. 아니면 이렇게도 봐. 얘는 별표랑 네모랑 더한 거에다가 2인분의 1이죠. 얘는 분배야? 얘는 분배죠. 더하기 빼기. 얘는 분배가 아니잖아. 얘는 분모가 얘한테도 있고 얘한테도 분배해줘야 되는데 얘는 분배 아니잖아. 무슨 말 하는지 얘가 하트 법칙이 이렇게 쓰는 거야. 실전으로다가 들어갔을 때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2x 플러스 6y를 2 이렇게 있다고 쳐. 4라고 한 거야. 이거 약분이 되죠? 네. 하트 법칙으로 약분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 얘랑 얘랑 한번 약분하면 분모 얼마? 2. 분자는 얼마? 1x 플러스 얘랑 얘랑 약분하면 얼마? 2분의 3. 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2x 곱하기 6y를 4로 나눈다고 쳐봐. 똑같이. 그럼 얘는 어떻게? 2랑 나눠주면 2만 남은 거야, 그냥. 맞지? 4가 2가 된 거야. 그다음 여기 3하고 여기 2랑 앞에고 여기 1이 된 거지. 그럼 x 곱하기 3y니까 3xy가 정답이 되는 거야. 얘 하트 법칙이 아니라고. 두 개짜리 아니면 한 개짜리. 분배 법칙으로 생각해. 분배 법칙. 뭔 말인지 얘가? 네. 자, 근데 봐. 이 문제 풀 때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게 문제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떻게 문제 푸는지 보여줄게요. 혹시라도 자신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아, 그래서 왜 그랬지? 이 생각. 봐봐. 6명 평균 시간 X, 9명 평균 시간 Y지. 됐죠? 전체 평균 시간 2시간 30분이라 했지. 아, 여자랑 남자랑 더해서? 여자랑 남자랑 더해. 여자랑 남자가 있잖아. 여자랑 남자랑 있는데 그걸 뭘로 나눈 거야? 여자 남자 더한 거니까 2로 나눈 거야. 무슨 뜻이냐? X랑 Y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전체 평균 2시간 30분이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2분의 X 플러스 Y는 2분의 5라는 얘기인데 2분의 X 플러스 2분 이렇게 식 세우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게 맞아 안 맞아? 틀립니다. 왜 틀려요? 식 자체가 잘못됐죠. 이거 평균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야 안 돼. 큰일 난리 납니다. 난리가 나요. 진짜 정말. 어우 큰일 나요. 정말. 화성 같다. 제주도가 사라져요. 평균끼리 더하고 이거 나와야 돼. 안 돼. 큰일 난다. 알겠어요? 전체 평균 시간은 공식이 당연히 어떻게 말도 안 돼. 전체 평균 시간은 어떻게 돼요? 전체 학생 수 분의 전체 학생 수의 시간으로 전체 학생의 시간으로 나누는 거야. 나는 그걸 나누는 거야. 평균끼리 더하는 게 아니에요. 평균끼리 더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비제로 나뉘는데요. 아니에요. 비제로는 아니에요. 오답률 꽤 높습니다. 꼭 알아주세요. 알겠죠?